오늘 10장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12절을 좀 보십시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이 도대체 누굴 보고 하는 얘기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 뭐 너무도 그 원칙적인 상식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영향력을 누룩처럼 퍼뜨리고 또 외모와 외형을 중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 모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격파해 나가는가. 먼저 뭘 무너뜨린다 그랬죠? 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는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사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터 위에 또 터를 닦는 자들을 향한 고발이에요.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오랜 세월 성도들하고 정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일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뭐 생명처럼 사랑하죠.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지혜롭질 못했습니다. 그 모든 열매와 결과를 다 자기 공으로 말하거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임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고 내가 부임해서 뭐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가는 곳곳마다 단도직입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흘깃흘깃 흘려내는 멘트나 말 속에 그런 게 계속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청춘을 바쳐 교회를 섬겼던 연세 높으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숟가락만 가지고 밥상에 앉은 격인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내가 리더십에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들의 자랑이 어디서 나오는 자랑인가 하면 12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 자랑이 전부 자기에게서 근거하여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근거된 어떤 외형적인 규모나 크기를 자랑의 근거로 삼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한의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건강한 마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전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다 어디서 받느냐 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받아요. 그럼 그 비교가 왜 자꾸 마음속에서 생산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마음이 없을 때 자꾸 일시적인 사라져버릴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네가 클까 내가 클까? 네가 잘났을까 내가 잘났을까?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끼리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정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나 무슨 담임 목사의 무슨 학력이나 또는 재정의 규모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규모가 어떠하든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정말 겸손하게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겸손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거를 기쁘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실 것이지 어떤 방금 열거된 소위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주로 그 떠다니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몇 명 출석하냐, 재정 1년 예산과 결산은 얼마냐, 뭐 이런 거예요. 너에게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오냐. 우리에겐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름들이 있으니까 유명하죠. 네? 그런 식으로 교회의 실력을 비교한다면 세상의 자랑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로 나는 비교할 수가 없다. 12절에서 딱 잘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기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늘을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한계가 있어도 복음은 한계를 넘는다. 이 말을 이렇게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잘 들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훨씬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자기 분량과 한계를 철저히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100% 드러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시대 앞에, 특별히 환난 고난이 가득한 시대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역할은 망신당하고 체포되고 쫓겨나고 모멸당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역할을 끝까지 잘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한계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경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쉽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자기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시대마다 그가 그 한계를 정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정하셨어요. 넌 이 시대의 이 역할을 맡아 여기 서 있어라. 보초병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창피를 당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현장에 너 이 역할을 맡아 여기 그대로 서 있어라. 그래야 내 뜻이 지경을 넘을 수 있다. 그럼 그 역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충성이라는 주제를 꺼내는데 맡은 자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충성은 뭐냐? 맡은 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차지 요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자기 한계가 허물어지면 지도자의 의욕이 마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비전인 양 서로 섞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교회 일꾼들은 예수님 발 앞에 하나님 뒤에 바짝 서서 그분이 스텝 밟는 것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인데 경륜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경륜을 저희들만 맡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경륜을 맡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도 경륜을 맡은 자들이죠. 당연히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비밀을 뭐한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러분들이 비밀을 꿈꾸는 게 아니고 비밀을 맡은 자예요. 믿습니까? 맡은 자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죠. 이 얘기를 뜬금없이 4장쯤 왜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으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이 맡긴 일을 아, 나 안 해. 너 다 해. 나 그만둘래. 은혜도 못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이, 존심상해 못 하겠어. 김 집사 너 혼자 다 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나를 그 시대 그 위치에 세웠는진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세워놓았으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면 무슨 보상을 준다 이런 약속도 없어요. 그건 주님 몫이에요. 내가 기대하거나 바랄 몫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 우리가 소위 이제 자책이라는 걸 하죠. 일을 하다 보면 자책감이 들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뭐 얼마나 잘할 것 같았는데 에? 물어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얼마나 잘할 것 같았는데 그런 자책을 네가 건방지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대단히 잘할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우시니라. 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자책할 것도 내가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만이. 주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린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사실 오늘 고린도 후서 주제와도 맞물리는 자랑의 반대 개념인 교만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이 교만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자, 6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십자가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질 때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감사와 그분을 칭송하는 두 단어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본전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역사 속에 발생했는가를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실망할 것도 자책할 것도 판단할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의욕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타켓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꽂혀야 생명으로부터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데 그 타켓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관역이 따로 생기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얼마나 영혼이 자유로운 고백을 하냐 하면 그저 뭐 일하다가 실수하면 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잘하면 내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한 것이고 그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한계 때문에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위치에 잘 그 역할까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그런 개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비바람 맞으며 지켜냈더니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어 지경을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의 영향력이 소개되고 사람의 파워풀한 이미지가 소개되는 게 아니라 복음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 좀 쪼크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울의 그 환영받지 못할 외모까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이기가 된 겁니다. 사람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가 전한 복음이 지경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삼일교회 이름이 날 이유도 없고 삼일교회 누구의 명성이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이런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자랑이 득세하기 시작할 때 은과 금의 위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정결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교회가 가장 정결한 교회입니다. 울며 징징거리면서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결한 교회예요. 정결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도덕적 개념 아니에요.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죠? 한 신랑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신랑이라는 걸 분초를 깨어서라도 고백하는 태도를 정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그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맹꽁이처럼 단순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 단순해야 돼요. 이거 어리석음에 비슷한 단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플 라이프, 심플 마인드. 누가 뭐라 그러면 호로록, 누가 또 조금 칭찬하면
빠끔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항상 우리 교회 간사들 보고 용기를 얻어요. 우리 그 일반 성도들도 이제 간사를 겪었고 잘 아시겠지만 뭐 리더들도 애를 쓰고 진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생들을 하지만 이 간사들은 무슨 교회에서 사례가 나와요. 정말 자기 말대로 청춘을 바쳐요. 그게 헛말이 아니잖아요. 청춘 바쳤잖아요. 근데 남는 꼬리표는 일관되게 뭔지를 알죠? 그 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켜내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마음을 쏟았고 조마조마했던 그 애썼던 헌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이. 교회가 비바람이 칠 때, 2년간 담임 목사가 부재되어 있을 때, 뭐 공중분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 힘든 시간을 서로가 견뎌냈지만 우린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여론의 문맥질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묵묵히 성도들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15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말고 살짝 고개를 땅으로 향하여 행보를 걷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다 연결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은 첫째는 맡은 자예요. 두 번째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충성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의 그 의도를 여기저기 숨겨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딱 시켜요. 아무개 교회 이거 해라, 누구에게 이거 해라, 바울에게 이거 해라. 일을 시켜요. 그러면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로드맵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일하기 쉬워요. 매뉴얼이 없어요. 성경에는. 찾아봐요. 성경에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목적만 던져졌지. 그리고 매뉴얼 대신 성경은 뭘 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잔뜩 소개를 해놔요. 그리고 일꾼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와라 그 말이. 쉽지 않죠? 맞아요. 앞에 가시밭길이 있을지 매뉴얼이라도 좀 주시면 일하기 훨씬 쉬운데 인생 살아가기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튈 텐데 뭐 모르겠어요. 지뢰밭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구름에 폭풍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항상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 말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알아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길을 매뉴얼 없지만 왜 그렇게 일을 그런 식으로 시킬까요? 그 던져지는 미션과 일을 통해서 그 열매가 어떠하냐 크냐 작으냐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지에 이 종이 성큼성큼한 걸음으로 또는 종종 걸음으로 쫓아오기까지 어떻게 나를 붙들고 나를 신뢰하는가 그거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소개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 전부 그 설명이지 우리에게 로드맵이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항상 불똥이 튀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만 붙들고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종종걸음으로 쫓아가고 때로는 손을 놓기도 하고 그럼 주님 혼자서 휙 달아나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서서 기다리세요. 아직도 멀었냐? 그 늘 같이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노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체질과 온몸으로 익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매뉴얼 없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내 속에 하나 눌리는 게 있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목적 하나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목적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길에 뭐 매뉴얼 주어진 적 있습니까? 몰라요.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